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치찌개에다가 집에 있는 모든 재료를 다 넣어서 집에 있는 재료, 오뎅이랑 김치랑 돼지고기랑 김치찌개에도 고구마를 한번 오늘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라멘 사리를 한번 넣어보려고. 제가 김치찌개에다가 라멘을 사리를 한번 김치찌개에다가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라면 사리 물을 끓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라면을 넣었습니다. 라면을 익지도 않는 상태에서 김치찌개에 넣으면은 라면이 익지도 않고 퍼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라면을 별도로 끓입니다. 라면을 끓일 때는 한번 뚜껑을 한번 닫아주시고 김이 한번 올라올 때, 지금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김치찌개가,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를 한번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돼지고기에다가 오뎅에다가 이렇게 재료가 많이 들어갔지요. 여러분 보글보글 소리가 들리지요. 여러분, 라멘 사리가 지금 라면이 고슬고슬 이렇게 고슬고슬 돼야, 너무 여기서 라면 끓이는 도중에 라면이 퍼져버리면, 김치찌개에 들어갈 때 라면이 퍼져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맛이 없습니다. 라면이 김치찌개에 들어갈 때 라면이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스레인지가 한 번씩 이렇게 애를 먹입니다. 꺼졌다가 켜졌다가 아무 이상은 없다는데, 여러분 이렇게 불조절을 하고 나서 보글보글 끓는 상태에서 자, 라면 사리를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라면 사리를 넣었습니다. 김치찌개에다가 라면 사리 보이시지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사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라면에 들어있는 이 수프를 넣습니다. 수프에 버섯도 있고 두 가지 양념이 다 들어있는 수프를
여기다가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양념을 하지 않아도 김치찌개에 진국의 맛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 라면이 들어가서 불을 조금 낮춰줘야 김치가 푹푹 익어야 묵은지 김치가 푹푹 익어야 김치찌개의 제맛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이 어떤 거. 여러분, 제 입에는 딱 맞는데 제 남편 입에는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을 조금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라면이 퍼지 김치 진국의 맛을 내려면은 불을 일단은 불을 낮춰야 진국의 맛이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반찬은 간단하게 김치찌개 라면과 계란을 옆에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계란을 불에 한번 계란에다가 소금을 살살 뿌려서 한번 제가 계란을 잘 굽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계란을 빨리 계란을 익히려고 하면 계란이 어그러집니다. 요 상태에서 이 정도 상태에서 바로 접시에 넣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글보글 김치라면과 계란 김치라면과 계란 후라이 김치라면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치에다가 묵은지에다가 돼지고기를 썰이지 마시고 김치 머리만 제거하시고 통째로 돼지고기와 같이 이렇게 집에 있는 모든 재료를 넣어서 라면 사리를 하나 이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일품입니다. 여러분, 이제 라면 김치 찌개도 불을 끄겠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은 김치 라면 찌개와
계란 후라이와 같이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저녁 식사 같이 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